이번 에피소드부터 대략 한 10번에 걸쳐가지고 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컨택트 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폼 HTML 파일을 열고 간단하게 적어보죠. 그래서 폼에 관한 기법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템플릿과 그리고 리스판시브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볼까요? 예, 제대로 잘 도출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자, 폼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div를 하나 넣고 그리고 라벨도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인풋을 넣고 이렇게 만들죠. 아이풋이 됐네요. 인풋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인풋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곤란하니까 좀 곤란하죠. 왜냐니까 이것저것 써야 될 게 많으니까 폼 div 라벨 그리고 인풋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얘기 하나 넣어주죠. 아이디의 역할이 뭔지는 조금 있다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iv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밑에다가 div 넣고 이번에는 라벨에다가 이번에는 텍스트 에리아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더하기 이게 안으로 들어갔네. 밖으로 빼놔야겠습니다. 라고 빼고 이거 빼고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죠. 그 버튼은 서브미트라고 이름 붙이고 라벨은 코멘트 그리고 여기는 퍼스트 네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디는 있으니까 냅두고 네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아이디 포와 아이디 여기다 둘 다 뭔가를 넣을 거예요. First name 이렇게 라벨 4에 들어가는 요 이름이 이것이 이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를 찾는데 무엇을 위한 라벨이냐 하는 건데 요 역할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라벨을 클릭하게 되면 input 필드가 포커스를 받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코멘트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벨을 클릭하면 텍스트 에리어가 초점을 포커싱이죠. 포커싱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의 폼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좀 간격을 좀 줘가지고 간격을 좀 줘서 좀 여유있게 너무 붙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게. 자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퍼스트네 코멘트 그렇게 뭐 예쁜 형식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폼들을 만드는 것은 이따가 이어지는 과정 머티어리얼 자, 머티어리얼 앵귤러 머티어리얼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또 한 20개 되는데 그때 아주 예쁜 폼들이 도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능만 살펴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코멘트나 이런데 뭐였나요? 라벨 4 해서 뭘 줬었잖아요. 그래 그게 뭐냐니까 이 라벨을 클릭하게 되면 보다시피 인풋 필드가 이렇게 초점을 받게 되죠. 여기 밑에 코멘트를 클릭하면 텍스트 에리어가 이렇게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이게 하는 역할입니다. 라벨 4 퍼스트 네임 그죠? 라벨 4 코멘트. 자 기본적인 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공부할 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템플릿 폼이고 그죠? 폼이고 두 번째 주제는 리스판시브 폼입니다. 리스판시브 폼 두 가지 좀 달라요. 작성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